야, 겨울 날씨가 항상 그렇지만은, 야, 올해는 또좀 유별납니다. 겨울비도 자주 내리고, 바람도 너무너무 자주 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는데, 지금 대편성 중에서 대를 못 피고 우측만 지금 8대 피고, 지금 좌측은 맞바람이라 필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 지금 우측만 지금 대편성하고, 어두워지면 바람이 좀 자겠죠. 바람 조금 자면은 좌측 끝에 피면서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지금 너무 불어서, 추위도 추위지만 낚시를 할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조금 고심스럽습니다. 오늘은 평지형에서 부들과 줄풀이 잘 발달된 곳에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아주 상류도 아니고, 아주 하류도 아니고, 뭐 수심은 하류권이나 상류권이나 많이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중상류 쪽에 딱 트이면서 처음에 딱 수초를 만난 그런 포인트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우측은 지금 부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좌측은 줄풀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사이사이에 인위적으로 작업해서 포켓을 만들었습니다. 평정이라 수심이 많이 깊어야 1.5m인데, 중류권도 많이 해봐야 1m권. 지금 여기도 지금 1m에서 한 80에서 1m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으이샤, 날아가나. 바람 조금만 잡으면 그래도 입질할 것 같은데. 그래도 밤 되니까 바람이 조금 자서, 기대는 많이 했는데 역시 겨울은 겨울인가 봅니다. 보통 평상시 때면은 지렁이를 내면은 총알잎들도 들어오고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런 잎질도 들어오는 반면, 지금은 지렁이에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3, 4일 전에 비가 한번 약간 내렸다는데 그 영향이 상당히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겨울이라도 잔챙이들은 한 번씩 밤에는 움직이긴 하는데, 12시까지는 좀잘 보다가 안 되면 새벽에 잠깐 또 나와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서 멀리 남녀권 수로로 찾아서 잠깐 깔려있고, 연안으로 갈 데가 있는, 바람이 약간 불긴 하지만은,
해가 넘어가려고 지금 하니까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자, 공어 방생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밤낚시를 끝내고 수로권에 내려와서 낮에 잠깐 밤낚시를 했는데, 이 겨울에는 밤 조항보다는 역시 수로권에 낮낚시 조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잠깐 낮낚시지만은 워낙 쥐지난 막 수맛도 보고 마리스 붕어, 특히 가무치가 세 마리 나오면서 처음에는 4자의 기분도 들었지만은 그 가무치의 수맛도 좋았습니다. 날씨가 워낙 추워졌기 때문에 남도권 아니면 얼음낚시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음 시간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막 손막 실컷 봤네. 야, 역시.